자, 첫 번째 시간 카이저 명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의를 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인본주의 미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고객의 경험, 공간의 경험을 좋게 만들어야 될까? 왜 우리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요. 비트루비안의 인간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사진 가운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기. 네. 이 전체 구에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체 구에 집중해서 보면은 이 비트루비안의 인간이라는 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면서 세 가지의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우주가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롱 그리고 미용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안에서의 중심은 그 사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저는 깨달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내가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나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살았던 이 500년 전에 살았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인간이 원하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세상은 바뀐다. 왜? 결국에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그림에 관련된 서적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진짜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의 중심은 무엇이지? 이걸 되게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자, 오늘 저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행복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믿는 게 사람 중심이고요. 오늘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면 아, 이거 나의 탓이구나. 나 때문에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요. 경기가 안 좋다, 비가 왔다, 날씨가 덥다, 손님이 없다, 상권이 망했다, 나라가 힘들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게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구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그림을 그렸을 때 굉장히 조화로운 비율 안에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구 안에 네모를 넣고 그 안에 사람을 넣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틀은 구예요, 네모예요. 네모가 가장 안정적인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알 수 없는 둥근 원 안에서는 인간은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각형이라는 틀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중심의 세계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나의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나의 방향성이 두리뭉실하지 않고 선명해야 스스로 지면을 밟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내가 지금 미용인인데 고객이 나한테 애정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애정을 주지 않는 고객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객이 내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땅을 못 만들어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두리뭉실하고 둥글게 살수록 세상에서 내가 발딜 공간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강하게 지면을 붙들고 서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용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신념 그리고 가치관은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5세대 미용은요 앞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개별성을 중시해야 하는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죠. 자, 인간은 존엄하다. 여러분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물론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단 한 명밖에 없고 이 한 명의 삶은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이 되게 존엄하고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두 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존재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대충 살아야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어떤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게 인간 존엄성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미용인분들이, 고객은요 한 번밖에 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그 방문 한 번, 그리고 우리랑 같이 일하는 친구도요 한 번밖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요 한 번밖에 일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문에 우리가 그 존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그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브리안의 인간에서 얘기했듯이, 나의 철학은요 나는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해 라는 가치관이 없으면은요 앞으로는 미용하시기 좀 어렵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은요 존중받고 싶어요. 현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시대는 저는 참 젊은 사람들한테 안타까운 시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사진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나도 진짜 실수를 많이 하고 나도 진짜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살면서 미용하면서 가장 큰 사고는 어떤 거였냐면, 중국으로 세미나를 가는데 이제 제가 어시스턴트를 보려고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무대에서 펌 시연을 다 하고, 실제로 시연을 하고 다 전체적으로 펌을 와인딩하고 이제 마지막에 딱 중화만 남아있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아 내가 마무리 세미나 이론하고 있을 테니까 중화 좀 해줘 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중화제를 들고 샴푸실에 갔거든요. 그래서 중화제를 들고 샴푸실에 가서 열심히 중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롯드가 딱 말려있는 상태로 세미나장이 다시 돌아와서 원장님이, 아 이제 중화가 끝났다, 머리를 풀 거다 라고 해서 롯드를 딱 풀었는데 머리가 생머리처럼 풀리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제가 그 한국은 약간 일제가 다 크림 타입으로 약간 꾸덕꾸덕 하잖아요. 근데 물펌제 혹시 아세요? 액상처럼 생긴 펌제? 그게 중화제인 줄 알고 펌 끝난 시술에 세미나장에서 펌 끝난 모델한테 다시 일제를 뿌린 거죠. 네, 확인도 안 해보고 당연히 이게 중화겠군요. 근데 딱 진짜 그 롯데 하나를 푸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아 이거는 좆됐다, 큰일 났다, 나 진짜 망했다. 저 정말 그날 손이 막 벌벌 떨리고 막 입이 정말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원장님이 거기 올라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분을 보고 인생을 한번 깨달은 건 뭐냐면, 갑자기 펌이 안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어떠한 강사도 처음 쓰는 펌제로 작업을 하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펌이 왜 잘못 나왔는지 자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가 펌을 왜 실패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당연히 저는 원장님 저한테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너 뭘로 했는데 펌이 안 나왔니?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고생했어,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자기 그 뒤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밤새도록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내가 가서 이실직고를 해야 될까? 약간 이거 되게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뭐 누구도 나한테 책임을 안 물어보니까 이거 내가 과갖고 원장님한테 죄송해요, 제가 사실 중화제를 발랐어야 되는데 일제를 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밤새도록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고민을 해보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답은 뭐예요? 정말 죄송하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날 제가. 네. 네. 뭐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얘기하지 말아야지. 나만 괜찮으면 돼. 괜찮아. 나는 실수한 거 없어. 잘했어. 하고 간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저도 올라가서 이제는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메인 세미나를 진행하는 강사가 됐어요. 저도. 강사가 돼서 저도 세미나를 막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게 펌 세미나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저도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거죠. 펌을 했는데 펌이 정말 컬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기억이 나서 아 내가 이거 되돌려봤는구나,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짚으면서 떠올렸던 기억은 뭐냐면, 근데 원장님은 이날 왜 아무도 탓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에 누가 책임졌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졌으면 되는 거니까 아 뭐 어차피 이미 다 잘못된 건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내가 책임지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한테도 잘못된 걸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개별성을 중시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 잘못되는 것들을 느꼈을 때 나는 이 사람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나는 이 사람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말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아, 나는 이 사람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상황을 모를 수도 있어 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상대방이 정말 내 간절한 진심을 몰라주더라도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저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은, 인간은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의 존재,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가치적으로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미용을 하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옆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너는 왜 나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니? 나는 어떤 부분이 좋니?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뭐니? 이런 것들을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면적인 만족과 행복을 목표로 일을 할 수 있는 철학과 가치관이 생기거든요. 사실 우리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서 사람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용을 할 때 힘들어지는 거, 그리고 외로워지는 거, 괴로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내면적인 만족을 중시로 가는 게 아니라 외면적인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고통의 나날이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미용을 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내 내면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동행자가 누구인가, 그거를 많이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사람과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안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들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안에서 저는 가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사람들은요, 타인을 이해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이해받고 싶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보다 너는 왜 힘든지를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 미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당신은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한 목소리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본주의 미용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경험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부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만났을 때 먼저 인사를 해주고 먼저 좋은 표정으로 왔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요즘 어떻게 지냈어?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삶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으로서 앞으로 디자인해야 되는 거는 단순한 헤어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와 모든 경험적인 것들을 어떻게 제공할까라고 생각하는 고민들이 좋은 디자이너를 만들어내는 모든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요, 그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프로모션, 또 우리가 프로모션 기간이라 프로모션 짜고 가격 인상을 하면서 많은 걸 느끼는 건 뭐냐면 주체성과 주도성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장님 제가 가격을 올려도 될까요? 원장님 제가 이 가격 해도 될까요? 원장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요,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는 꼴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선택되는 모든 부분들을요, 타인이 요구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인본주의 가치적으로 성장할 수 없거든요. 인본주의의 핵심은 내가 좋은 걸 나 스스로 결정되고, 오늘 이 공간에 와서 내가 듣는 이 강의조차도 내가 좋아서 결정해서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회피성 발언을 나중에 꼭 하게 돼 있어요. 프로모션을 했어요.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이벤트 해야지. 어떤 이벤트 할래? 저 고객수가 좀 부족해서 할인 이벤트를 좀 할게요. 그래, 그럼 너 할인 이벤트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일 이렇게 둘이서 잘 의논을 해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다음 달에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신 분들은요, 이거 내가 한 결정이니까 좋은 경험이었다, 할인을 했더니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그래 좋아, 다음에 나는 그러면
할인을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도성이 없으신 분들, 본인 스스로 결정을 안 하신 분들은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원장님 말을 듣고 할인을 했더니 내가 매출이 떨어졌다. 네. 원장님 얘기를 듣고 이걸 공부했는데 매출에 도움이 안 됐다. 선생님 얘기를 듣고 아침에 나와서 연습을 했더니 도움이 안 됐다. 친구 얘기를 듣고 내가 그걸 샀더니 생각보다 좋을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뭘 해서 도대체 성공을 하고 좋은 감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타인 때문에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나 스스로의 자존감 때문에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미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미용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야. 일 내가 좋아서 시작한 거야. 여기 살롱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야. 여기 살롱에서 하는 과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성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연습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야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로.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나름 칭찬, 리더로서 칭찬받아야 되는 생각. 그 카이정헤어에 입사하려고 온 크루가 저한테 DM을 보냈거든요. 저 카이정헤어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DM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왜 카이정헤어에 들어오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 친구가? 노동법을 잘 지켜준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법대로 해준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친구한테? 아, 그렇군요. 파이팅!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비난할 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선택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왜? 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법이라는 건 다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좋은 게 법이면 안 되죠. 법을 지켜서 저는 카이정헤어 좋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런 선택은요 좋은 선택일 리 없죠.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이에요? 저는 여기 브랜드의 가치관이 좋아요. 저는 여기 브랜드의 이 선생님의 스타일이 좋아요. 저는 이 부분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파트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념을 지킨다, 이거는요 법과 원칙, 룰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굴레 안에서, 원칙의 굴레 안에서, 룰의 굴레 안에서, 타인이 만들어놓은 어떤 구조 안에서 내가 신념을 지켜야겠다라고 살아가는 건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자유로워요. 스스로 정하는 그냥 형태가 없는, 어떤 변화로도 변화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유지될 수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도 될 수 있는 나만의 자유로운 생각들이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이 정한 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세상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가치 때문에 난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 신념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스스로 정하는 자유로운 형태의 마음이 신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요, 무엇보다 앞으로는요, 경험주의의 가치적으로 미용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카이정헤어에서는요, 커트 시간이 30분입니다. 예약 시간 단위를 30분으로 잡아요. 그러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그렇겠죠. 커트 시간이 30분이니까 나는 무조건 30분 안에 커트를 끝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신념이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죠. 원칙을 그냥 따른 거죠. 근데 만약 이 고객한테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10분이라는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싸우잖아요. 어떻게 싸워요? 원칙은 30분, 신념은 10분 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네, 저는 참고로 T라 전 30분 하겠습니다. 네, 아니죠. 강의 시간 오바돼도 돼요. 커트 시간 오바돼도 돼요. 파마 시간 오바돼도 돼요. 단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원칙과 룰을 깼을 때 그 깨는 이유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다라는 신념이 있어야 그게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현 시대에서 미용을 하면서 성장이 어렵고 가치관을 더 상승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의미 없는 룰과 원칙에 너무 목을 베요. 네. 카운터 같이 봐주기로 했잖아. 약장실 같이 청소해주기로 했잖아. 바닥 같이 쓸어주기로 했잖아. 인턴 서로 도와주기로 했었잖아. 근데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네? 이게 신념이에요? 아니죠. 룰 게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미팅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신념과 룰이 싸우니까.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신념. 이걸 하는 이유가 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더 행복하고 만족하고 싶어서 이런 룰들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룰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자라는 신념. 그럼 늘 앞으로 미용은요, 정해진 것들을 수행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방향성을 결정하고 룰과 원칙을 따르되 그 룰과 원칙이 내가 더 좋은 서비스와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룰을 깨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고객들이 룰을 반드시 지켜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죠. 자, 저희가 아침에 출근 시간이 10시입니다 근데 내 고객이 선생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9시에 머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의 결혼식이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하고 가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 매장 오픈 시간이 10시예요. No. 난 룰 안 깨. No. 선생님이 반대로 이런 케이스도 있어. 선생님이 억울해서 연락 오는 케이스도 있어. 어떻게 해요? 저희 매장 저 이 고객님 해드리고 싶은데 원장님이 안 된대요. 무조건 10시 오픈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떠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더 해주는 것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더 해주고 덜 해주는 것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 없다로 떠나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줄게, 더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걸 필요로 하는데 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니? 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크루들이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디자이너들한테 가장 많이 바라는 게 뭐예요? 밥 좀 먹여주세요. 이런 얘기들 하나요? 화장실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들 하나요? 아니, 이런 얘기하는 애들 요즘 별로 없어요. 예전엔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인턴 아이들은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더 상냥하게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나한테 상냥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원해요. 왜 이거를 원할까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내 신념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룰을 지키기가 어렵거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룰을 지키는 거지 룰을 강요하면 그 룰을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지각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걸 지켜야 될 이유가 나한테는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아무리 지각하지 마세요 라고 100번 설득을 해봤자 절대로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 그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 본인은 신념이 없거든. 근데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각을 안 해요. 왜 지각을 안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일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내가 일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신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각을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원장님들이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지각을 안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냥 지각을 안 하는 사람과 지각을 하는 사람으로 그냥 나뉘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도 일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내가 일을 행복하게 하면서 원칙을 지켜가려고 하는 신념이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냥 대충 하자라고 나뉘는 신념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신념이 축적이 돼야 그 사람도 그 사회도 발전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일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신념을 가지고서 내가 정한 원칙과 가치관 태도를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신념을 갖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저한테 박수를 보내줘요. 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멋진 직업인이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내가 신념을 버리고 내가 편안하게 일을 할 거야, 나는 그냥 내 중심이야 라고 일을 하면요 사람들은 저한테 비난을 해요. 너는 왜 일을 제대로 안 하니?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주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해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정말 진솔한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공개적으로 칭찬하자면 저희가 같이 지금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강사님들이 있거든요. 주희 강사님, 뭐 세명 강사님, 이도 강사님, 미나 강사님, 지아 강사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들을 보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영혼까지 팔아서 이 사람들한테 잘 되게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영혼은 팔 수가 없어서 집을 팔았어요. 얼마 전에. 네, 정말 집을 팔았거든요. 집을 팔아서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 뭘 해요? 네. 나의 꿈에 투자할 것인지 타인의 꿈에 투자할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집을 팔아서 아카데미를
새로 계약을 했어요. 왜? 제가 정말 너무 감동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연습을 해서 이렇게 그 과제를 올려주거든요. 그럼 강사님들이 거기다가 피드백을 이만큼씩 달아줘요. 근데 한 반에 8명이면 내가 매일매일 피드백해야 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왜냐면 한 반만 맡고 있는 선생님도 있지만 두 반 맡고 세 반 맡고 이러면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하는 과제들을 다 체크해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표시를 해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 집을 팔아서 아카데미라도 제대로 만들어주자, 더 좋은 환경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요 저는 신념의 영향이라고 봐요. 그들도 그들의 개인사가 있을 거고 그들의 고객이 있을 거고 그들의 삶이 있겠지만 그걸 포기하고 내가 한 명의 미용인으로서 좋은 미용인들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미용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미용이 힘들다, 어렵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행복해지고 있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행복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내가 과거의 고객한테 그리고 같이 미용을 한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만들어줬는지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미용은 뭐 트래픽을 잘 판단하거나 인스타그램 로직을 잘 본다던가 네이버 로직을 잘 판단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일을 할 것인가 이거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앞으로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과 윤리는 저는 그거예요. 내가 룰을 지켜야지, 내가 원칙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얼만큼 진정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 이게 저한테는 도덕이자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런 인본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나는 얼마나 진심일까. 예를 들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인본주의의 가치적으로 고객한테 좋은 경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경험이 일어나는 곳이 곧 공간이 디자인이 되는 것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잘하고 있냐? 야, 그래서 너는 잘하냐?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결국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스스로 정한 윤리와 원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타인이 열심히 살길 바라면 나부터 열심히 살아야죠. 내가 타인이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길 원한다면 나부터 좋은 서비스를 해야죠. 내가 타인이 성장하길 바란다면 나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늘 생각해보는 건 뭐냐면 제가 일을 하면서 생각해보는 건 뭐냐면 나는 하고 있나? 라는 걸 사실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나는 하고 있나? 나는 지키고 있나? 나는 정말 진심일까?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분들한테 좋은 사람이 된 한 가지의 노하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요 진심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10년 전서부터 내가 진심이 아니면 이거 하지 않을래, 내가 진심이 아니면 이거 포기할래. 그래서 회사에서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게 이건 내가 못할 것 같고 이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을 시켜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이런 일을 시켜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표님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너한테 너가 못하는 일을 시키면 내가 나쁜 대표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하 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제가 잘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 대표님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주시면 정말 제가 존경하는 리더로서 따르겠다. 그래서 제가 모로칸오일 시절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 배경에는 저의 리더였었던 안선영 대표님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펜디에서 굉장히 높은 임원을 하시다가 이제 코스메틱 쪽으로 들어왔는데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넌 뭘 잘하니? 네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기여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전 이걸 잘하니까 이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성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미용인으로서 원칙과 개념들이잖아요, 윤리. 그러니까 저희는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카이정의 오픈 초창기 때 수능 할인 이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능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50% 할인을 받기 위해서 수험생이 찾아왔어요. 렌즈 전문을 하는 선생님한테, 여자 고객님이, 여자 수험생분이. 근데 이분이 50% 할인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저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은데 하이라이트도 50% 할인이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선생님 당연히 뭐라고 했겠어요? 네, 하이라이트도 50% 할인 돼요. 그럼 저 하이라이트 할게요. 근데 이 선생님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이라이트를 해본 적이 없던 선생님이었던 거죠. 네, 해드릴게요 얘기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재료실 들어가서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검색해서 2분 동안 그 영상을 봤대요. 네, 그리고 탈색약을 타고 호일을 뜯어와서 하이라이트 작업을 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 퐁, 망 했어요. 고객이 컴플레인을 엄청 심하게 걸었고요. 울면서 나갔어요. 네, 직업 윤리에 대한 문제겠죠. 직업 도덕.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용은 고객을 상대로 우리가 할 줄 모르는 거, 기술이 정확하지 않는 거, 그리고 고객한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강요하는 시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타인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 부당한 일을 시킨다는 걸 우리는 가장 혐오하잖아요. 혐오하잖아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당신이 할 일이잖아 라는 걸 우리가 혐오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미용인으로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고민에 빠져있는 우리 고객들을 나는 얼만큼 구하고 싶은가, 미용인으로서. 그리고 나를 찾아온 고객들한테 내가 얼마나 이 고객을 만족시켜주고 싶은가라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샴푸실에서 샴푸를 하면서 핸드폰을 하시는 크루님들 다 알아요. 고객은 딴짓을 하고 있는지. 머리 상담을 하면서 머리를 해주면서 고객을 돈으로 보는 디자이너들, 고객은 다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미용인분들, 고객은 다 알아요. 근데 매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스스로 잘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성장하는 미용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브랜드의 20개 지점의 리뷰를 맨날 보거든요. 근데 리뷰를 고객들이 정말 잘 써줬는데 리뷰를 복사 붙여넣기로 답변을 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요, 이거는 직업 윤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GPT라는 그 AI 툴이 굉장히 좋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AI로 그 질문을 복사 붙여넣기 하진 않거든요. 게시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들을 대답해주면 될 것 같다. 제가 왜냐면 요즘에 정말 카톡이 하루에 500개, 700개씩 오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근데 게시판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카이정 약간 봇을 하나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걸 못하겠어요? 네.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직업 윤리. 내가 해야지.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고객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요. 매장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네. 고객은 나보고 온 사람이니까 나 스스로 그 고객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에서는 저는 미용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인본적인 가치와 경험에 어느 부분에서 집중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 정정훈이 생각하는 인본주의 미용,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미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행복해지실 거예요. 앞으로 모든 시간 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주고 강연 마치신 한신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